Hello friends, we're back and better than ever with our single member guide series. And today we'll be talking about my boy Hwang Rin-jun. 안녕하세요. 세상을 비추는 자, 지혜로운 런쥔입니다. Rin-jun is another member who falls on the younger end of NCT members, being born in 2000. He is Chinese. From the Jilin province of China, which shares a border with North Korea. There are a lot of Korean minorities living in the province, so Rin-jun grew up learning both Chinese and Korean. Lunge 어디죠? 저도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어디? 저희 길림에서 왔어요. 길림에서 왔어요. 길림! 나 길림! 씨발씨 나 길림 가봤잖아, 길림! 아 뭐야, 길림에서 한 줄 알았어. 아 나 길림 가봤어요, 길림서. 아 진짜요? 네! 아, 어쩐지 본 것 같았어요. 아 나 길림 그 장군촌도 가봤고. 아, 예. 아, 아 마라탕 좋아해. 예. 갑불런. 갑불런? 갑자기 분위기. 갑자기 분위기 런쥔아 이거 아니야? 런쥔이야. 제가 우리 팀은 노잼이라서. 아니 저 이거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이게 중국 자기 국어로 얘기했을 때 정말 너무 웃겨요. 네. 배꼽 빠지게 웃길 텐데 다 한국어를 하는 순간 갑분 그냥.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원래 재미있었던 애였는데 여기 와서 노잼 소리나 듣고 이렇게 생각. Rin-jun entered SM after passing the global audition in 2015. He trained for less than a year before debuting with NCT Dream on their single, Chewing Gum, in August 2016. He really is a legend. Rin-jun is part of NCT's vocal line. You're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나의 슬픔 가려줘. 저 구름 뒤에 너를 숨겨 빛을 닫아줘. 그녀라는 이 길이 내 눈물 모르게 내 사랑도 지난 추억도 모두 다 사라져가지만 나 꿈결 속에서 따뜻한 그녀 손 느낄 수 귀여운 버전. 마주치는 설라부터 설라부터. 풍선 불어봐 누가 터질까. 자신 있어 부드러운 주인공. It's kind of funny that he's in the vocal line because he has mentioned that he was cast while dancing. So let's all just appreciate his underrated moves. 그냥 난 춤추다가 캐스팅 됐고. 근데 좀 오디션 현장에서. 아 그건 말하지 말자. 무슨 춤을 췄었지? 이리렁 오버더스도 췄고 그리고 또 이리에요. 런쥔이 형 용자예요. 용자가 뭐 제가 좀 용기 있는 사람. 아 그런 거 몰랐어. 그냥 춤만 추면 되는 줄 알았어. 여러분 저의 Rin-jun was born on the 23rd of March, 2000, which makes him an Aries. Rin-jun is a really curious soul. He likes to think about things that others might not consider. We love a conspiracy theorist. 존재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럼 우리나라에 왔었을까 안 왔었을까? 와. 와이엔. 너 가면 벗어봐. 모르겠어. 아, 멤버들끼리 있을 때 이런 얘기를 곧잘 해요? 네. 런쥔이? 약간 둘이 있을 때 많이. 아. 얘가 또 중2병이라서. 중2병? 이런 얘기를 좀 통하는 거야. 런쥔이가 막 저번에 갑자기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해바라기가 해가 뜨면 해를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가 지면 해가 지는 쪽을 보잖아요. 그럼 다시 해가 뜨면 확 이렇게 보나?
솔직히 이거 1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그래서 지성이랑 뭐 런쥔이랑 네. 무슨 지금 얘기해? 둘이 없을 때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얘기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 그냥 가볍게 그냥 앉아서 가볍게 그냥 밥 먹다 얘기했는데 한 3명 새벽까지 끝까지 4시 다 왔어. 그건 아니라니까 지성아. 우준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 또 우준이 안 했을 거라고 외계인 뭐, 존재했을 거라고 아, 이런 얘기 하다가 둘이 또 잘 맞거든요. 이게 약간 포옹하잖아 이렇게. 인간대가 꼭 있죠. 둘이 얘기하면 한 명씩 둘씩 떨어져 사라져요. 아, 주변. 그 결국에 이따 둘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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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니까 지금. 맞아요. 생각해봐. 둘이 말 얘기를 텄다 시작하면 이제 약간 자기 세계 약간 그렇게 아 그러니까 자기가 딱 하는 그렇게 있어가지고 생각해줘. 렌 준 enjoys art and he really likes drawing as a hobby. 심쿵 별밤 그리고 또 이 눈도 한번 따라 그려봤어요. 이렇게 해서 핸드폰 배경화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것 같아서 Renju is that she literally sings everything. Like yes. she's starting to forget how to talk in her own voice because she sings everything. She never stops. That's so true, Liz. You sing a lot too. Like especially during the we all sing. Yeah, I guess. 아, 지성아 눈을 떠, 눈을 떠. 떠, baby. 원래 런쥔아 런쥔아. 해준 모든 날 고맙다는. 풍선 터뜨리는 거잖아, 잠깐 이거. 풍선 떨어뜨린 거. 누가 누가 더 예리 커질까? 여러분 예리가 낫죠. 시간이 없어. 와. 시간이 없어. 상상해 걸. 언제 춤춰? 왜 너는 나를 만났어? 왜 나를 아프게 만들? This is our sign. Let's see if we're okay. Yes. Oh yeah. Even though Renjun is originally an NCT Dream's No Fun trio, he's actually super funny and witty, especially recently. He's really shone on variety shows for his quick thinking and commitment to a good bit. 네, 오늘 아이돌룸이라는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정말 세상이 차갑고 정말 세상이 차갑고 정말 불경성하고 잠깐만 아이돌 그룹에서 모두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 진짜 이걸로 갖다 쓰면 되겠다. 클로징. 멘트 너무 좋다. 런지 거 날려야지. 모두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차갑고요. 만들 수 너무 차갑고요.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난 너무 높아요. 잠시만 동생 교육 좀 하고 올게요. Minjun gets teased by the Dreamies very regularly. They definitely tease him most often about his infamous voice crack after their first win, as well as the nickname they gave him, Shoulder Gangster. 팬들이 런쥔이 막 따라해달라고 막 부탁하시는데 사실 런쥔이 따라하는 대표적인 건 그거죠. 그래 나에게 나뿐이야. 그거 나도 봤어. 직캠으로 봤어. 아니, 이에 대해서는 좀 편집도 못하고 아니, 부탁을 하셔서 직캠 나에게 너뿐이야. 아 그때 진짜 마이크가 열렸는지 몰랐어. 저쇼 그 1위 소감 그냥 나에게 너뿐이야. 나에게 너뿐이야. 나에게 너뿐이야. 이제 어깨 깡패네. 어깨 깡패 런지. I kno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추워졌죠? 무민 그려주세요. 와, 무민. 전 또 무민을 빨리 잘 그릴 수 있죠. 런쥔이 오늘 어깨가 좀 많이 크죠? 고마워, 제노. Dream.
어깨 깡패? 런쥔. 어, 왜? 철러가? 왜? 어깨가 갑자기 태평양이 됐잖아. 어허!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런쥔 형 어깨 넓어졌대요. 진짠가 봐. 어저께도 그런 데도 있었거든. 맞아. 맞아. 진짠가 봐. 뭐 먹었어? 드디어. 음식 다 씻겠다. 아, 아니. 기성이도 넓어졌어. 어, 여기 뭐가 들어있는데? But Renjun can definitely hold his own when it comes to the savagery of the members. Clowning his members whenever he gets the chance. 코 막고, 눈 감고,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맞추기. 真的太帅了，真的，特别是明明走出来那段，哇，对对，对对，瞬间，马上就崩了，啊，OK，咱们，OK，咱们，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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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 어제 저희가 나를 구해줘 방송을 이제 토크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 토크 촬영 장소를 가기 전에 백화점이었나?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있었고 그 옆에 그 고객님? 그러니까 쇼핑을 쇼핑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런쥔이가 음악을 듣다가 딱 음악을 빼고 딱 줄을 봤는데 그게 PD님인 줄 아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퍼프 관계자분인 줄 알고 안녕하세요를 너무 정확하게 안녕하세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당황해서 표정에서 뭐야? 그래서 나 진짜 아니 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왜냐면 방송국인 줄 알고 당연히 그래서 차 이게 뭐 보다가 이어폰 듣다가 갑자기 오시는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망했다. 各位女生，长大了以后一定要嫁这种类型的男生，会缝衣服，会做饭，做饭做一般吧。 其他会打扫房间，会做鞋子，这种男人是完美的。像 런쥔이가 보면 울음이 조금 많아요, 그렇죠? 울음. 네. 솔직히 울고 싶지 않은데 이게 빨리 터진 게 그때 NCT 라이브 찍었을 때도 네. 저 진짜 솔직히 그런 분위기 약간 울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 생각엔 아 애들 진짜 울지만 말자. 방송에서 우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네. 그래서 울지만 말자 제발. 근데 제노에 대한 얘기는 뭐 멤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저한테는 갑자기 부모님. 그래서 아는지야 참자 울지 말자 했는데 엄마 하는 순간 엄마 망했다 울자 그냥. 그래서 아 그래서 터졌어요 그냥. 아이고 엄마에게 음성 편지 한번 띄워보실래요? 오늘은 안 울게요. 울지 말고 오늘은 좀 씩씩하게 네네. 씩씩한 버전으로 한번. 엄마. 어 너 네. no. 좋아요. 처음. 마마. 아. 最近你也是一直担心我健康不健康，但是其实我真的很开心，每天也很健康。然后呢，每天你就问我，那个吃饭了吗？什么最近还好吗？心情好吗？其实我都很好，你可以不用担心我，真的。然后我也想，其实我真的想和你们多聊天、多说话，可是你知道我们要是活动的话，就是会有一些时间都就是太忙嘛，所以就发不了，就偶尔发一次微信，所以。 其实我呢，我心里是想和你们多聊天，多说一些话，但是实际的情况呢，我做不到，所以这方面很对不起你。但是我心里呢，一直是爱你们的，谢谢。Well, that's all I've got for our not so pure, pure boy Renju. Always remember, he's much more than just the savage member of NCT Dream.
My boy is an angel in personality and vocals TBH. Thank you.